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가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죽은 신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계시고 무한한 사랑의 인격체가 되시는 까닭에 택자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 선하게 돌보시는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죄의 포로된 당신의 선민을 구원하시려고 에덴에서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로 초림하셔서 평생 동의하는 죄인의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님께 진정 감사와 찬양을 바치옵니다.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 모든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참 진리의 길에 늘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뜨겁게 송축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신 이 놀라운 은혜의 절기에 그 구주 탄생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림에 올리는 이 성일의 모든 제사를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드시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햅니까 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가나오라 밝은 금이 날 비춰줘 세상의 빛은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가나오라 밝은 금이 날 비춰줘 어둡던 문 곧 밝았도다 세상의 빛은 예수 죄 가운데 눈멀어 사는 자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이름을 믿으면 눈 밝으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가나오라 밝은 어둡던 문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저 천국에 내 빛이 쓸데없네 저 세상의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도 빛이시라 저 세상의 빛도 예수 이 빛으로 가나오라 밝은 금이 날 비춰줘 어둡던 문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아직은 사단이 왕노를 하는 종말 시대를 살아온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의 저주 아래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동정의 몸에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늘마저 아들로 영접하게 됨으로써 눈멀었던 자가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저 빛나고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에 인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니다. 그저 다람쥐 채파기에 돌듯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우리 삶이 이처럼 세상의 빛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므로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광대한 우주에서 작은 공 안에 불과한 지구촌이 공유로 지들어가고 세상 경제가 위축되며 정치가 불안만 가중되어 가는 중에도 택자로 부름 받은 자들은 교회의 머리신 주님의 지체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연전연성의 생애를 살다가 반드시 속히 다시 실 재림주와 함께 햇빛조차 쓸데없을 만큼 밝게 빛나는 저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날을 사모하게 하시는 정에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그런 가득 이처럼 복스러운 성탄절기를 맞이하는 경향의 성도로 하여금 아무리 자기 인생이 좀 힘들다 해도 조금이라도 불평불만을 바라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놀라운 화요광세의 기쁜 소식 앞에 오직 감사 찬송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세상살이 바쁘다고 핑계대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 천사의 전해준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성내로 찾아가서 이 성자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드릴 성탄 찬양 예배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주일학교 인들의 찬양과 율동과 뮤지컬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본격적인 성탄의 설렘과 감동이 나누어지게 하시며 또한 금주 금요일 성탄 축하 예배에 꼭 참석하여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 탄생이라는 최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며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온 천지에 올리도록 하느님께 올리는 성탄의 최절정을 같이 나누게 해 주옵소서. 일찍이 21세기 세계 선교를 위해 세우신 고려신학교가 이제 대학원 인가를 받으시는 길이 열리도록 섭리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이 실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선한 일인 줄로 확신한 가운데, 기도와 헌금과 또 은행 대출 협조 등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모든 총격을 다 모음으로써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 교육 건설이라는 위대한 비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되는 새 시대를 함께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중국 제남 한인경향교회 장로집사 권사 임직식과 청도에서 중국 현재인 목사 5명의 안수식을 위해 지난 주말에 출국하신 부총회장 이진성 목사님과 고려신학의 교수 김길곤 목사님과 선교국장 영사 목사님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중재된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연시에 많은 교회 행사들과 중요한 사역을 위해 선교인은 당회원들과 교육자들과 직원들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시고, 교단 산하 교회들과 선교주 교회들을 비롯하여 조국과 북한과 아시아와 온 세계 참된 교회들이 말세에 음녀의 포도전에 취해가는 이 세상 종교계와는 달리 이 구주 탄생의 절기를 통해 2000년에 강성하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영접하며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실 재림주를 예비하는 신부의 모습을 더욱 순결하게 단정하는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본문 중에서 이 시간 23절과 2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경향선교회 총회가 지난 주일 오후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선교국장 이현상 목사님의 사회와 선교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예배를 드린 후 총회를 통해 선교활동을 보고하고 2015년도 결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선교회 임원 및 분과장을 인준하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총회를 폐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려신학교 대학원 대학교 인가를 위한 학원 인수 계약이 체결되어 지난 주일 밤 예배 중에는 학원 인수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창식 장로님의 학원 인수 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대학원 대학교 인가가 추진됨을 온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였습니다. 개혁주의 목회자 양성과 해외 분교 신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선한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보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밤 예배 후 2015년도 교회 경상비 결산과 2016년도 회계연도 변경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공동의회 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진행된 공동의회는 1차 재정부, 2차 당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2015년도 경상비 결산안 및 감사 결과와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받고 성도들의 동의, 재청 및 찬성으로 결의한 후 일동이 2015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16년에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오늘 3부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집사회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례회는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향 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 비전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비전 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성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중고대학부 SFC 연합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는 영아유치부와 유년초등주일학교에서 성탄 축하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성탄의 즐거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45에서 47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성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금주 금요일 주일학교는 오전 9시에 각 교육실에서, 청장년 및 중고대학부 SFC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에 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은 주일과 동일하게 운행되며 예배 중에는 성찬식과 성탄 축하 특별 연보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봉투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황금, 유향, 몰약의 예물을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 헌금 예산은 9,700만 원입니다. 금주 금요 밤 기도회는 성탄 축하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시 예배 및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받을 은혜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헌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연종 주일이며 2015년도 각종 시상식 및 각급 주일학교 수료식, 2016년도 직원 임명식, 연합교육위원회 예배봉사위원회 기도회, 경향 비전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연종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 남로회 교역자 원래회 및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내일 오후 12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찬양은 본교회 여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전년 외 18명 유아 세례 받을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하나님과 증거하는 공의 앞에서 아멘으로 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신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하는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신의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러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느님이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원에서 자라게 하기를 생각하십니까? 손 내리시고 한 분씩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이 하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구원하 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사무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신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우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주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준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지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박단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박희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이서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임하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전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정도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조예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조윤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조향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최정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최준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전륜 외 18명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향교회 유아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유아세례 증서 부 전철준 모 전수연의 자녀 전륜 생년월일 2015년 9월 19일 세례번호 1898번 위열이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일원이 되었으며 아울러 본교회 유아세례교회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15년 12월 20일 중략 대한예수교 장로의 경향교회 당회장 목사 석기현 축하합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있던 이야기 같은데 저는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라는 말의 뜻으로서 항상
남의 편만 들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제3자와 갈등이나 다툼이 생길 때 최소한 자기 남편만은 꼭 자기 편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인데 그런 당연한 기대를 무참히 깨뜨리는 남편들이 세상에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정말이지 오죽했으면 이름도 남편이 되었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저는 아내에 대해서도 그런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달리 들은 말은 없지만 그냥 저 혼자 한번 상상해 본다면 혹시 안해라는 말에서 온 것은 아닐까요? 남편이 와이셔츠 다려줘 하면 안해 내가 몸종이야 라고 대꾸하고 아침밥 좀 차려줘요 하면 안해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라고 쏘아붙이는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혹시라도 남의 편 만드는 남편이나 아무것도 안 해주는 아내가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당하게 되는 마음의 상처는 그것을 무심코 주는 사람 쪽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아주 아프고 깊습니다. 온갖 힘든 시집살이 중에도 그저 남편 하나만 보면서 견뎌내고 있는데 그 남편마저 사사건건 시어머니 편만 든다든지 종일 직장에서 상사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가족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아내마저 자기를 남편으로 존중해주지 않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고생이 하루하루 한우를 맺히면서 결국에는 화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금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영적인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형제 사이, 즉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 형제자매 사이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아주 쉽다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실로 뜨겁게 일깨우시는 말씀을 통해 신자가 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인 형제와 진정으로 화목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꼭 깨닫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속의 미움도 실제적인 살인 행위와 동일한 죄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21절부터 나중에 48절까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패턴이 여섯 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세계명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섯 가지 세계명 중에 제일 처음으로 가르치신 것이 오늘 본문인데 곧 형제 화목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 제6계명으로서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선포되었고 신명기 5장 17절에서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들었으니 라고 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익숙하고 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 사이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너희들은 십계명 제6계명에 대해서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나는 그것과 전혀 다르게 가르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일련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경천동지의 세 계명들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죄에 해당되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 즉 분노, 미움, 증오를 품기만 해도
그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똑같이 무거운 죄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와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랑 그처럼 자기 속에 있는 미움을 욕으로 터뜨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가라는 말은 아람으로서 문자적으로는 비어있는 이란 뜻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자면 골빈놈 정도가 될 것이고 영어로는 블락헤드 돌대가리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미련한 놈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바보로서 라가와 비슷한 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도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상스럽고 지독한 욕은 아니며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을 입으로 내뱉게 되는 원인, 곧 마음속의 미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상의 세 가지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의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가 아니라 궁극적인 심판대를 가리킵니다. 즉 심판과 공회와 지옥불은 서로 다른 세 등급의 벌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분명히 나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살인과 맞먹을 만한 중죄가 되겠습니까?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분명히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움이라는 감정이야말로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족에게 예수님의 새 계명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형제에게 노여움을 품거나 욕을 할 정도가 되었으면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살인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전 인류 역사를 통해 누구나 다 죄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아니 그것은 사람 사이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죄로 판단되는 까닭에 사형이라는 최고형까지 언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동종끼리 죽이는 것은 일반 동물의 세계에서도 발견됩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그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다가 상대편을 죽이게 되는 것인 반면에 사람은 오로지 미움이라는 감정 하나 때문에 동종을 죽이게 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특히 같은 형제끼리 용서해줄 줄 모르고 분노를 터뜨리거나 욕을 퍼붓는 것은 실상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직 살인이라는 행동의 실천에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라는 살인 동기와 살해 의도는 명백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A Place in the Sun, 젊은이의 양지라는 옛날 흑백 영화에 보면 조지라는 시골 출신이지만 미남이고 가난하지만 야망에 찬 시골 청년이 부유한 친척이 경영하는 공장에 취직하여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 조지는 같은 공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앨리스와 만나 사귀게 되는데 그 후에도 승진을 거듭한 조지는 상류사위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당시 사교계의 꽃이었던 안젤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무렵 앨리스는 조지에게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알려주는데 그 소식을 들은 조지는 고민 끝에 앨리스를 죽이려고 결심하고 그녀를 호수로 불러냅니다. 하지만 보트 위에서 둘이 말다툼을 하던 도중에 배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앨리스는 익사하게 되고 조지는 살인범으로 몰려 결국 유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날 자기를 마지막으로 찾아온 목사 앞에서 조지는 자신의 무죄를 하소연했는데 그때 그 목사는 조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앨리스가 물에 빠졌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는 누구 얼굴이 떠올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조지는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왜냐하면 보트가 전복되고 앨리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순간적으로 안젤라가 스쳐 지나가면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젤라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의 말을 통해 비록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그런 살해 의도를 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 조지는 속으로 유죄라고 되뇌면서 형장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보야, 저 멍청한 녀석, 뭐 그리 대단히 나쁜 욕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렇게 미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아무 책임질 일 없이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생기면 우리도 조지처럼 살인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다니, 괘씸하게 짝이 없는 놈.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 우리 모두에게 그의 일상의 답안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토록 누군가를 불같이 증오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일부러 애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절로 죽게 될 상황이 닥치면 저와 여러분 역시 뭐 내가 직접 죽인 것도 아닌데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실제로는 엄연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에게는 직접 사람을 죽여야 제6계명을 범한 것이 되지만 신약의 신앙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다른 형제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자로 정죄된다는 이 엄중한 세계명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밖으로 나타나는 대인관계가 속에 있는 대신관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3절 이하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바치던 속죄제나 화목제를 가리킵니다. 즉 제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드리는 예배 행위로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대신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꼭 선행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먼저 형제와 화목한 관계를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라고 하신 것은 그 얼마나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치자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강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 좌석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예물을 제단에 바치는 것보다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 선결 조건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속에는 지금 형제에 대한 분노와 원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은 지금 곁에 있는 교인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죄 용서를 기도하고 구원의 은총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25절 이하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같은 맥락이지만 그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란 자기한테서 피해를 입고 그것에 대하여 고발하려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경우에 피고소인의 체제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즉 법정에 서게 되기 전에 급히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판관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해도 아무 필요 없고 오직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두어버리는 집행선고만 남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고 나면 풀려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당초 빚갚을 능력이 없어서 갇히게 된 사람은 감옥 안에서는 더욱 돈을 마련할 길이 없을 것이니 거기서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송사를 당한 입장에서는 재판관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고소인과 합의를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판관이란 세상 법정의 판사가 아니라 바로 궁극적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는 말씀도 감옥이 아니라 앞부 22절 하반절과 연결되는 의미로서 곧 지옥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형제와 끝내 화목하지 못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끝장이란 뜻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사과해도 필요 없고 어떤 후회도 소용없고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이미 한참 늦어버린 뒷북치기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고 단언하시는 대로 그 백부자 심판대에서는 하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죄, 형제와 불화한 죄까지 반드시 물을 것이며 엄중히 처벌하실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형제 간의 화목이 곧 하나님과의 화목과 직결됨을 천명해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는 형제와 먼저 화목해야 함을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형제와 급히 화목해야 함을 각각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요점은 형제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이라는 말씀과 너를 송사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앞의 문단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고 그를 향해 분노를 품게 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가해자를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원망을 듣게 되고 송사를 당하게 된 가해자의 입장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는 어디까지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쪽에서 역시 자기가 진짜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보면 그 어느 한쪽도 자기가 가해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오직 상대방 쪽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경우에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내 스스로는 나야말로 상대방을 좀 미워하고 욕을 해도 괜찮을 만큼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고 판단될 때에도 실상은 그 나 자신이야말로 상대방으로부터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저질렀고 송사를 당할 만한 원인을 야기한 가해자일 가능성도 다분한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프로파일러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이 프로파일러란 사람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서 범죄 수사를 하는 직업을 가리킵니다. 그 심리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람은 말로서는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얼굴 표정이나 무심코 나타나는 몸짓 등의 행동을 일부러 속이기는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 수사관은 용의자와의 대면이나 CCTV 화면 등을 통해서 그런 몸의 은혜를 면밀히 주의깊게 관찰함으로써 수사의 단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겉의 대인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행동은 곧 속의 대신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한 신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교회 안의 형제자매 얼마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있으면 밖으로 신앙의 형제를 자기 몸같이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양심으로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있는 신자라면 당연히 곁의 교우가 저지른 잘못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죄를 당신의 심판대에서 추상같이 정죄하시고 엄중히 심판하고야 마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대인관계가 곧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대신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삼척동자라도 똑똑히 알아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과실이 전혀 없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모든 예배자들, 모든 신앙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오로지 용서를 받아야만 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남을 용서해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한다는 것이 어디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며 철면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바른 예배를 온전히 성립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는 곧 성도 간의 화목한 관계입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들 사이에 서로 반목, 대립, 미움, 증오가 남아있다면 아무리 입으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교우와의 대인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명심하면서 사람의 깊은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전에 먼저 즉시 형제와 화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을 엄밀히 구분하셨습니다. 원수는 그야말로 자기와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형제는 그 반대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 형제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새로운 천국 가족이 된 성도입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토록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내 곁의 교우를 함부로 대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 사랑도 못하는 사람이 과연 원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기분 좀 나쁘게 한 형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내 오른뺨을 치는 악한 자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약간의 손해를 끼친 교인과도 화목할 줄 모르고 칼각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원수를 위해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용서해 주지 못한 형제 한 사람이 내게 남아있지 않은지 이 시간 한번 각자의 양심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청년회에서, 우리 권사회에서, 집사회에서, 당회 안에서, 아니 목양실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지만 이 한 사람만큼은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 경향교 교인들 전부 다 정말 좋은데 딱 이 한 사람만큼은 절대로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없다고 낙인 찍어놓은 교우 한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 찢기시면서 내 모든 죄를 먼저 다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도 이 교인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6계명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뭐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아무 해당사항 없겠지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범한 자니라. 누구든지 형제와 끝까지 화목하지 못한 자는 결코 하늘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계명이요 당신의 보일러서 진정 거듭난 새 사람에게 명하시는 신약의 제6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에 대한 미움을 반드시 용서로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형제에 대하여 노여움이 생기면 즉시 찾아가서 화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저주가 남아있으면 하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먼저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이 세상까지 찾으신 성탄절에는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죠 천국에서도 영원히 가깝게 지낼 형제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함으로써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배우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2층에 또 아리성 제2성전에 또 두 군데 자무실에서 함께 예비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잠시만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신 후에 내리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픔과 실패의 연속으로 가득 찬 인생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려고 화육강세하시어서 사람에게 정죄와 저주만 가져다 주었던 율법을 새롭게 하사 대속과 칭의를 거저 누리게 하시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 이 구세주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조금씩이나마 더 당신을 닮아 성화되게 하시는 총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중생인들을 몸된 교회 안에 모으심으로 장망성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가족으로 교제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악한 구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뜨겁게 일깨우시는 오늘의 말씀 깊이 새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라가라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마다 바로 그 미움과 증오 가운데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나부터 원래 마땅히 진노와 영벌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음을 기억함으로써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내 동관 중 하나를 기꺼이 용서할 줄 알게 해 주옵소서. 바로 이 경향 공동체 안에서 피차 불화하고 원망하는 교우 한 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회개 기도나 감사 찬양이나 물질의 예물 또한 결코 받지 않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엄중한 추궁을 당하지 않도록 그 마지막 가장 친하기 어려운 교우 한 사람까지 진심으로 나보다 더 나은 형제자매로 여기고 온전히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그대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여기 있는 모든 경향의 가족들이 우리 신랑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새것으로 먹고 마시는 영원한 기쁨과 사랑의 혼인잔치에 한 명 빠짐없이 다 같이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구분하신 주의 날을 기억하여 동서남북에서 모여 경향인들이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노동하며 땀을 흘리며 소득을 얻었습니다. 허락하신 그 소득 중에 주님의 것을 구분하여 준비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옵소서. 대학은 대학교 인수과정을 협력하며 꼭 이루기 위해 노력함에 애쓰며 주님 앞에 바친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받아주옵소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유황과 몰약과 황금으로 예물을 준비하는 경향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성경은 369장 3절만 부르겠습니다. 오늘 가양삼교구에서 김현태 교우님, 가양삼교구에서 박경옥 교우님과 김연 자녀와 함께, 서설교구에서 임재진 교우님과 김찬양, 찬용 자녀들과 함께 등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는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 층간에 있는 친교실에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여의도 교계 김종보 교원님께서 고려신학교 인가를 위한 특별 헌금 받았습니다. 북설교계 김주원 집사님께서 2016년 국방부 주최 전국 캘리그라피 공모전에서 우수상 수상을 감사해서 상금 전액을 우리 대학원 인가를 위한 특별 헌금으로 또 바쳤습니다. 양천 삼교계 전철준 전수현 집사님 아들 전윤군의 유아세를 감사드리며 성전 곳곳이 특별 헌금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예수의 땅에도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대속이신 새 사람을 입고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얻게 하신 물질로서 또 주님과 십일조와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재물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바치오니 이 모든 향기로운 재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경영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2015년의 재물하는 이때에 오직 하느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유종지미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길이 주의 전에 나올 때 풍요해지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에 어디에 비길 수 없는 가장 풍성한 보화가 쌓이는 하늘 창고를 지금 여시고 우리의 포리시는 물질의 축복까지 함께 마음껏 누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를 용서하고 화목함으로써 진정 하느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행복하게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에 가시고 오늘 밤에 있는 성탄 찬양 예배에 꼭 오셔서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